이메리 나이 근황 8년간 방송에서 보지 못한 이유. 이메리 나이 근황. 배우 이메리 1994년 전문 MC로 데뷔한 후 탤런트, MC 등으로 방송, 영화계 드라마를 총백무진 넘나들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작품이 내조의 여왕, 신기생전이었는데 2011년 이후 방송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이메리가 방송 촬영 중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은폐를 했다면서 드라마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메리 젊은 시절 리즈 시절 프로필. 이메리의 나이 생년월일 1972년 1월 11일 생. 이메리 학력 한국의 국어대학교 인도어, 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데뷔 1994년 MBC 3기 공채 전문 MC. 이메리 결혼 그리고 이메리 남편 이혼 등 포털사이트 등에 이와 관련한 단어가 연관 검색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미혼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녀는 오고무를 치는 신이 있는데 사비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바로 열심히 했다. 두 달 뒤에 타이틀 장면을 찍는다고 했는데 촬영 전에 타이틀 신을 찍지 8개월 전에 찍지는 않는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두 달씩 타이틀 신이 계속해서 밀렸다. 총 8개월 동안 다른 건 못했다. 타이틀 장면이 먼저라서 열심히 했다. 나중에 무릎에 물이 찼는데 물이 차면 기본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보호대를 하고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 다리가 안 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개인 레슨비 600만원을 비롯해 몇 년간 재활치료비로 몇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제작진으로부터는 발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녀는 제작진은 약 때문에 부었던 얼굴이라 출연을 고민했는데 임성한 작가님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감독님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빨리 나으라고 했다. 그 당시 저는 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무사히 드라마를 끝내는 게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메리의 근황은 마리암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국제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라이센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인도에서 구상 중인 홈쇼핑 프로젝트도 있으며 또 특허도 몇 개 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아이디어가 많지만 역시 놓지 않고 있는 큰 목표는 다시 방송 활동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다시 재개해 잃어버린 기회 비용도 찾고 방송 활동과 국제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발한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